자, 지금 ABS 리콜 킷을 다시 제거하고 ECU 리셋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TCU도 리셋하고 그다음에 연비 좀 점검한다고 그 브레이크 패드 캘리퍼 고착 부분, 브레이크 패드도 고치고 캘리퍼 고착 부분 그리스 방지 작업을 했는데요. 하고 지금 연비를 보니까 기름 한 반통 썼죠. 가뜩 반통 썼는데 210km 정도 달렸습니다. 확실히 연비가 좋아졌죠. 반통 지금 기름 반이 정확하게 아닙니다. 반보다 살짝 위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연비가 좋아졌습니다. 일단 계속 모니터는 해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긴 하지만 ECU, TCU 리셋이 중요한 것 같고 ABS 리콜 킷 제거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킹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브레이크 패드 10년 동안 안 갈아서 브레이크 패드 간 거랑 캘리퍼 고착 부분 아직 뒷바퀴가 남아있긴 한데 연비가 좀확 좋아져서 일단 촬영을 했습니다. 계속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